벤츠의 반자율 주행 기능, 디스트로닉은 교통 체증이 심한 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특히 편리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으면서 오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확연하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반자율 주행은 레이더 센서와 스테레오 카메라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속도에 따라 차선 또는 전방에 주행 중인 주변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 작동합니다. 먼저 반자율 주행 사용하기 전에 가급적 보조장치 메뉴를 가동 후 전방 레이더 작동 현황을 확인하며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방 차량 감지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더 좋아집니다. 보조장치 메뉴는 계기반 우측 클러스터에도 상시로 띄울 수 있습니다. HUD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HUD 우측에도 보조장치 메뉴를 띄울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반자율 주행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유의하셔야 하는 점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는 합류 지점입니다. 합류 지점에서는 급격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대응이 늦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캔슬 버튼을 눌러 반자율 주행 취소 후 안전하게 통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는 영상과 같이 급격하게 끼어드는 차량이나 지나치게 서서히 끼어드는 차량입니다. 레이더 센서와 스테레오 카메라는 전방 정중앙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 작동되기 때문에 측면 차량의 인식이 다소 늦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반자율 주행 취소 후 제동 실시를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진출입로 진입 시에도 반자율 주행 취소 후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